법 왜곡죄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거죠. 예.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예방 목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198조 4항 검사들의 별건 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아니 된다. 별건 수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이거 내놨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어느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예. 소장님. 자, 그런데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이죠. 근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는 있는 것도 확대 과장하거나 또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축소 은폐하거나 없는 것을 또 있는 것으로 조작해내거나 이런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건 봅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고 김용민 의원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도 조작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이 100건이 넘어요. 재심에서 다 무죄 판결 받고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세월은 감옥 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억울한 청춘을 누가 보상도 못합니다. 국가에서 손해배상 몇 푼 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법 왜곡죄의 취지에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행정처장님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이런 주장에. 뭐 여러 가지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희들 다 공감합니다. 다만 네. 아까 이근태 다만은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근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서로 예를 든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봐도 서로 다른 입장이면 네.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어서 꼭 그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하여튼 법무부 장관님은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걸로 예, 열심히 대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